분들한테 줄 거 없어? 야, 이거 좋다, 해. 형우야. 치마 한번 팔고. 여기서 레전드 넣을래? 어? 오! 뭐가 이거, 뭐예요? 어, 방향차. 한번 나 가져올 거야, 여기. 누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팬들하고의 이런 교류가 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고, 나눠줄 수 있는 물품들이나 어떤 애장품 같은 거를 뺏어서 제가 팬들에게 직접 나눠주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쫙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다 먹잇감들이 늘어져 있는데 이랑 먼저 가져. 알겠습니다. 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반응이 없네. 그 사이에 치우고 있는 거. 방이 좀 더럽죠, 아니면? 아, 라이브예요? 원래 깨끗했는데. 맞죠. 뭐 아까 전에. 그럼 뭐 없어? 어떤 거? 팬들한테 줄 거 없어? 팬들을 위해서 뭐 줄 수 있는 거 없어? 저는 스니커. 아, 축구화? 축구화? 네, 축구화 괜찮다. 축구화 어떤 거? 좀 다른 건데? 좀 신었던 거여가지고. 아, 그 위치에 신었던 거네. 자, 여기다 사인해서. 아, 사인까지요? 아, 네. 저도 줘야 돼요? 형도 하나 아니야? 여기가 선수 아니야? 아, 그냥 좋다. 아까 어떻게 됐나? 응, 여기 다 아니, 너는 축구화 아닌데, 진짜. 축구화 말고 줄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이어폰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그냥 사인 안쪽에다 해요, 어디 쪽에. 여기다 해요. 처음 해봐가지고.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지금 축구화밖에 없는데. 축구화는 많은데. 뭐. 저 헤드폰 좋은데? 현재 안 됐어. 어? 현재 안 됐어. 얼만데? 비싼 건 아닌데. 뭐, 안 비싸면은. 얼만데? 8만원? 아, 8만원? 네. 야,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가 끼던. 그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 할게요. 서울 가서. 트레이닝복. 아, 유니폼. 아, 유니폼? 네. 아, 유니폼 좋다. 오, 김신진 9번 들어간 걸로? 네. 오케이. 유니폼으로 하겠습니다. 봐봐, 처음부터 그래, 맞아. 하던거 하자. 그래, 하던거 해야지. 맞아, 맞아. 뭐, 꼭도 열심히 하고. 또 온다. 팬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좀 있어? 뭐가 있을까? 응? 줄 수 있는 축구밖에 없냐? 난 아예 없는데? 아, 나 같으면 좀 팬들한테 좋은 거 해주겠다, 진짜. 이어폰을 준다든지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 화면을 썼던 이어폰을. 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태서있거든, 프로인데. 애플워치 뭐 이런 거. 어? 야, 형 정도는 돼야. 형 정도는 돼야 저희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응? 팬들이 얼마나 어? 감동하겠어. 선생님, 응? 키보드 어때? 어, 게임 키보드 좋지.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냐? 아니. 이거 진짜 택도 안 들어가. 택도 안 들어가. 축구화? 축구화만 한 몇 개 가져오겠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이걸 해야겠다. 슬리퍼? 저 슬리퍼. 진짜 저 슬리퍼. 팬을 생각 안 하는데. 나 제일 그 외지 있잖아. 아버지한테 얘기해야겠네. 형, 쟤 진짜 드릴 건데 생각 안 하고. 15,000원짜리 슬리퍼를. 그럼 거기다 싸네. 그래서 팬들이 없으면 너네도 없는 거야, 그렇죠? 네. 됐어?
네. 잘 자고. 네. 이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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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팬들이 좋아할 거야. 좋은 거 같다. 네. 감독님만 더 팔아야 되는데. 영웅이 있나? 영웅이 있어요. 있어? 네. 뭐가요? 뭐예요? 어, 반영했다. 네? 응. 아, 이거야? 아. 나 이거 진짜. 아. 설마 데뷔전, 아, 데뷔골 네. 그 유니폼? 아, 그거 뭐 어떻게 캐리어. 아, 3경기 한 것 같다, 근데. 아, 그래서 이거. 네. 이거 좀 센 거 아니에요? 개인 소장하려고 챙긴 거 아니야? 아니, 핸들 줄 거야 안 줄 거야? 주죠. 어? 주죠. 이거 몇 개 더 받아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럼 바로. 아니 사인. 그 네. 있어요. 네. 아 거기 갖고 다니시네. 아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팬들이. 캐리어 안 잠가놨네. 아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조영욱 A 매치. 네. 저 이제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 받는 거, 제가 받는 건 없어요? 아, 전 없고. 할머니 것도 하나. 영웅이 다시 유니폼을 줘봐. 저 드릴 만한 게. 형님 뭐 줄 거 많지 않나? 아, 캐리어 되게 큰 거 들고 있는데, 성민이 형. 팬들이 또, 팬들이 처음 하는데 팬들한테 또 잘 보여야지. 팬들이 또. 저 잘 봐주시겠죠? 제가 이분 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새 거 나왔다, 새 거 나왔다. 한쪽, 예. 이거 얼마지, 이거? 저 그거요? 한 20만원. 20만 넘게 하죠. 저, 아, 팬들 진짜 득템이다, 득템. 네. 네. 그렇죠. 한번 나 가져올 거야, 여기. 여기 또 가져갈 게 있어, 내가 봤어. 네. 또 가져갈 게 있어. 턴다고요, 진짜로. 털고 저기 누가 저 회사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죠? 털고 이유가 잤습니까? 아, 또 죽었다. 아, 또 나왔다 지금. 뭔데 너 왜 또? 뭔데 씨? 핸드폰이야. 아니 뭐야? 핸드를 위해서 건물을 코치한테 근데 왜 찾나? 네? 코치한테 왜 찾나? 그래서 레전드죠, 그래. 응? 아따, 레전드 다. 아마, 씨. 네? 뭐 하나, 없어요? 뭐 있어? 일명? 어, 저 김석희님 이름도 좋아하죠, 팬들이. 아, 없다, 뭐 있어. 이거, 노트북 괜찮고. 응? 노트북. 으흐이. 이거 괜찮네. 뭔데? 아따 사는단다. 없어. 아니 좀 줘봐요 팬들이 좋아하게. 어? 팬들이 좋아하게 좀 줘봐요. 아니 여기에 없잖아. 그래? 그럼 뭐 약속? 응? 약속도 된대. 그래 약속 돼. 뭐 하나 줄게. 어 시계 괜찮아. 어 서울 시계요? 응. 뭐 해줄 거야? 어 축가 줄게. 축가는 너무 많아요. 다 축가 치. 뭐 옛날에 유니폼 뭐 그런 아, 거. 아, 나 원태식 때 입었던 원태식 때 유니폼? 원태식 때 그거 팔았던 옷 줄게. 아, 그 황금색으로 그렇지, 6번 그렇지. 써있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지? 상암 거기 펜파크 네. 상암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 사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속 받았어요. 쿠키 입혀. 자, 감사합니다. 네. 이 새끼가 이거 뭐, 씨. 팬들이 좋아할 거예요. 어? 팬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 또 없나? 사랑합니다. 문 안경을 이렇게 쓰고 계시나? 아유. 아, 또 왜 매장품을 가져가세요? 네. 네. 뭐 줄 거야? 저요? 뭐가 있을까? 야, 이거 좋다, 해? 형아야? 네? 좋아. 아, 가방 이거 안 쓰는 것 같은데? 가방, 백팩이요? 어. 나중에 단체로 써야 되잖아. 이거에 지금 짓밟혀 있는데, 이거? 가방? 네? 이거 좋다. 오, 서울 이거 돼 있네? 그, 이번에 나온 거예요. 오, 이거 좋네. 어, 그거를 그러면은. 어. 이거 좋겠다. 팬들이 좋아하겠다. 안에 뭐 들어있는 거 들어있지? 아니 그거 새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여기 싹 다운 거야. 야, 나상호 가방 또 사람들 또 엄청 좋아하겠네. 좋아해 주실까요? 응? 좋아해 주실까요? 엄청 좋아하지. 이게 뭔 소리야. 네. 형 가방이었으면 더 좋아해 주실 텐데. 아니야. 대표 선수들 좋아하지. 그건 아니야. 자, 봅시다 이거. 파이팅해. 네. 아, 감독님 뭐가 있을까? 아, 아실 수 있는 게? 감독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뭐지? 노 밸류. 감독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봤죠? 당연히 뭐 같은데? 누님. 누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보자. 털긴 한데 지금 뭐 하세요? 한빈이 형. 형 얼음 내려, 얼음 내려. 응, 빨리 하고 방 가셔야죠. 가야죠, 가야죠. 팬들한테 드리기 싫은 거예요, 형? 아니, 얼음 돼야지. 얼음을, 형, 아까부터 여기 복도에서 막 얼음만 5분 찼던 거 같으신데? 아니, 이거 젤리를 해. 빨리 가세요. 가세요 형. 갈 거야. 아니 지금 박태기야 지금 팬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아우, 장갑 그렇게... 장갑 새거 드린다면서요. 그렇게 너무 많아. 장갑 새거 진짜죠. 오케이. 자 한빈이 형 지금 가십니다. 오케이 걸렸다. 오케이. 턱이 많네 여기. 뭐가? 네. 뭐가 아까 장갑 드려야 돼요. 장갑? 이거예요? 이거 장갑 좋지. 장갑. 형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주는 거야. 니네가 얼마만큼 팬들을. 그럼 저는 이 노트북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랑하고. 팬들을 사랑하는 네, 이거 파우치 거지. 자랑하고 축하 드립니다. 그밖에 없어요. 야, 그 정도밖에 안 돼? 팬들이? 이거 웰라이즈 한 뭐야? 전동 마사지. 그걸 드린다고? 이거? 아, 이거 드려야 돼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모르겠어. 이거 얼마 안 해요. 좀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예전에 받은 거예요. 아, 받은 거 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니네 진짜 그러지 마라 팬들한테. 팬들이야 다 니네 월급 주고 하는 거야 다.
장갑이랑 축구화밖에 없는데? 응? 장갑이랑 축구화밖에 없어.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예쁘지요? 어. 얼마나 팬들이 좋아하겠어. 정말 애플워치 내라. 응? 얘가 지금 사진 내는 건데. 확장되지. 드릴게. 약속해도 되고, 뭐, 서울 가서 뭐 줘도 되고. 어, 서울로 가세요? 어. 그쵸, 축구랑 이런 건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 많, 좀 니네가 특별한 걸 줘야지, 팬들한테 뭐, 그냥. 아무거나 뭐. 정말 너 잠깐 줄여? 하나? 아, 뒤에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새 거 기억도 없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신, 그, 낀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낀 건 지금 좀 잔디 때문에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그니까. 새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응. 일단, 니네는, 이 끝난 게 아니야. 그래. 응. 니네가 약속했어. 응. 그럼 여기. 일단, 서울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응. 의미 있는 걸로? 예. 응. 전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해보시 서울에서 또 해보시니까 또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감독님 최후의 관문 감독님을 다시 시도하는 걸로 추후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영도 네. 가서 운동회 한번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팬들 항상 저희는 팬들을 위해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방을 털어서 팬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고마워.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감독님 방 앞에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독님 방에서 조만간에 감독님 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감독님을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유튜브 마지막 영상이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팬들이 원한다고 하면 해야죠 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매장 감독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